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미래차 산업 핵심 인력 3천여 명을 양성하기 위해 31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91억 원 많은 수준입니다. 미래차는 정부가 선정한 6대 국가 첨단 산업 중 하나로 산업부는 융합형 인재 양성,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,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목표에 초점을 맞춰 올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산업부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7일 광주, 11일 대구 등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미래차 인력 양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